박씨! 톨루엔 세척이 끝났어! 탱크 컨테이너에 남아있는 톨루엔을 씻어낼 차례야! 물은 준비됐어? 네, 반장님! 물 준비 다 되었어요! 물 세척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았어! 오늘따라 박씨와 손발이 척척 맞는구만! 감사합니다! 아, 물 세척도 이것으로 끝! 박씨! 돌레를 세척한 물을 배수구에 잘 버리도록 해! 알겠습니다, 반장님! 아, 오늘은 일이 척척 진행되는걸? 에이? 아, 박씨! 노씨는 저기서 뭐하는 거야? 네? 노씨 아저씨요? 호이스트 지지대가 회전이 잘 안 돼서 잔고장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용접 작업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 노씨가 고생이네. 뭐, 아무튼 우리는 돌렌 세척한 물을 배수구에 버리고 고압 물 세척 작업 시작하자고. 나는 세척기 스팀으로 교체할게. 네, 반장님. 자, 시작해볼까? 으쨔! 랄랄랄랄랄랄라. 자, 다들 안전하게 작업하고 계시나? 배수로에 톨루엔 증기가 체류하고 있어. 게다가 저렇게 가까운 곳에서 용접을 하고 있다니. 자칫 불꽃이 배수로에 튀기라도 하면 폭발 사고가 일어날 거야. 이대로 가다간 이 반장님이 위험해. 자. 이 반장님, 괜찮으세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아이, 폭발 소리가 나서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여긴 왜 이래? 천만 다행이네요, 반장님. 정말 아찔했다고요. 간발의 차로 날아오는 세척기기를 피하셨어요. 세척기기에 부딪히기라도 하셨음. 정말 큰일 나셨을 거예요. 어휴,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군. 아이, 그나저나 위에는 뭐라고 보고하나? 여러분, 오늘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에? 아이, 그러게, 이런 일은 처음이야. 나는 탱크 컨테이너 위에, 박씨는 톨루엔을 세척한 물을 버리고 있었고, 노시는 용접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거예요. 용접 작업과 톨루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길 보세요. 용접